이렇게 해서 이제 5차 전직을 들어갑니다. 오호! 5차 나이스! 아, 됐다. 칠레벨 나쁘지 않은데? 이거 코짐 좀 빠르게 까고 이제 기본 사냥할 수 있을 정도로만 갖춰놓읍시다. 아니 이거 코짐 손 스킵하는 거 언제 만들어주냐고. 몇백 개 한 번에 되는 거 언제 만들어주냐고 이거. 메이플 MN이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까는 게 낭만이지 않냐고요? 검거 완료. 빨리 개발 좀 해주세요 개발자님에. 낭만은 낭만이요. 당진 먹이면 어디까지 키우는 거야? 해방이? 너 뭔 해방이야? 적당히 딱 3만대로만 하고 적당히 그냥 즐길 정도로만. 닉네임 안 보이세요 닉네임? 진짜 찍먹혈이? 어이 너 턱신이 조수로 보이냐? 찍먹이면 당연히 최소 하드셀은 솔브리라 기억해둬라. 지금의 호영도 찍먹이었다. 넌 나가라. 어? 보이드 러쉬 레조네이트 헥스 검색. 오 있다 이거랑 그 다음에 데스 블러썸 블리츠 아츠. 야 다 있네. 다 나왔다. 캬, 끝. 아니 이제 코어 강화 이거 미쳤다니까. 이거 얘네 두 개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이거 그러면 싹 다 강화해주고 코어 강화 끝. 다음 원킬 나나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사냥 들어가겠습니다. 승용수가 27채 버닝 10. 오케이. 와 원킬 난다. 어 그냥 난다. 자 이제부터 또 다시 육성 갑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오호 이곳이 아 근데 사냥은 진짜 개피곤하긴 할듯? 이거를 계속 보이드러쉬를 긁으면서 해야 되니까. 오! 요! 에스페스야 나이스! 갑시다! 올 퍼펙트! 깔끔띠! 스타포스의 약간 고수였다 방금은. 한층 정도는 그냥 보이드러쉬로 쓸고 편하게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고 그냥 위에는 그냥 평타로 이렇게 쓸쓸어 담으면서 하면은 돈 좀 셉니다. 울릴리비언 쓰면 부금 깔린다고요? 써볼까? 오 뭐야? 언제 생겼어? 오 삼초통화 얘도 자체 부금이 있네 하이퍼에. 뭔가 잔잔하냐 근데? 웅장한 느낌보다는 그냥 웅장한 느낌은 좀 덜해 확실히. 자 204레벨 달성. 재밌다. 아 오랜만에 신기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후에 사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냥이 막 날먹이다 이런 느낌은 진짜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봤을 때 사람들이 피로도부터 물어보잖아. 피로도가 없어 보이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안 물어봐. 피로도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걱정돼서 그래. 이거 그 대쉬하는 것 때문에. 불독 옛날에 리마 되고 나서 보세요 사람들. 포이즌 리전으로 제자리 사냥할 때 이제 영웅님 피로도 어떤가요가 아니라 와 시오삐옵 이런 것만 찾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질문이 피로도 어떤가요가 일단은 좀 굉장히 많고 칼리텐을 걱정하는 그런 게 좀 있네. 자, 뭐야. 멍설아. 482개 써야 된다고, 지금? 자, 일단 이제 그러면 레벨업 들어갑니다. 447개 써서 207레벨을 딱 이제 올려주고요. ESF 포인트로. 그 다음에 칼리가 이거 쓰면 이제 210레벨이죠. 냠.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자, 이 다음에 바로. EXP 포인트로 216까지 이제 스킵을 들어갑니다. 자 211레벨 212레벨 213레벨 214레벨 215레벨 216레벨 217레벨 그리고 방금 받은 거로 218레벨 219레벨 220레벨 캬 이곳이 아 계산 너무 깔끔했다 이거. 아유 고마워요 여러분. 자 다음은 이제 그러면 레일링까지 길투를 스킵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그 모아놓은 경험치 EXP 포인트 이런 게 있어서 이거 고인물 육성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 2시간 만에 220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투각을 위해 나는 아껴왔다. 루비는 꺼져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뭘 루비는 꺼져라야 왜 그러세요 님들. 닭띠 가볼게요 이제. 닭이 뛰노는 곳 3. 닭띠 사냥 한번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쉣. 야 여기 정확한 빌드를 알았다.
오호! 사냥 뭐냐고! 닭지 사냥도 괜찮네요. 점프 뛰고 여기서 보이드 굴리고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아치 한번 싹 하면은 닭지 섬 원전 컷. 기가 막히긴 하네 이거는. 자리 맡아주실 분. 오, 처음 해보셨다. 감사합니다 형, 감사합니다. 목표를 보여주겠다. 컷! 빠바바바바. 오우, 야, 221레벨 달성. 아, 매생상담. 어? 이따가 매생상담이나 한번 할까? 시청자 매생상담 할리편. 용도 안 틀고 좀 심심하니까 사연을 좀 받아봅시다. 성별 제한 있나요? 아유, 그런 거 없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오빠, 나 고민이 아주 많았다. 오빠? 오빠랑 매생상담 오픈. 자,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 그 제가 소문을 들어서 그 소문 듣고 왔는데. 아, 어떤 소문 듣고 오셨죠? 칼리 그 네. 카린 솔플까지 가신다고 들었는데. 소개하세요. 자, 그 본인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말하세요. 고민을. 고민은 매생상담입니다. 그 영우님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죄송한데 야초는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너무 떨려서 어떡해. 아이, 괜찮습니다. 아, 저 메이플 유저 아니고. 아, 메이플 유저 네, 아니세요? 그 게임은 안 하는데 그냥 네. 유튜브나 생방송을 진짜 매일 챙겨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유, 이건 좀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그거엔이라는 분캐를 그 계속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분캐가 자꾸 하기 싫어지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에서 호영이랑 라라 키우고 있고요. 명훈님 보고 호영 키우기 시작한 유저고요. 아, 진짜요? 고민은 없는데 그냥 저 그 선수 시절부터 보고 있어서 얘기 드리려고 지금도 같이 칼리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칼리 육성 파이팅이요. 네. 반갑습니다. 아, 그래요. 진짜 명훈이 표정 죽이고 심내 시발 크크. 네,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또 명훈님 어떤 고민이 있어서 들어오셨는지. 아, 제가 고민이 있어서요. 아, 네. 이제 아, 메이플이 돈을 너무 많이 써야 됩니다. 아, 네, 맞죠. 어떻게 하면은 이게 덜 쓰고 고효율로 뽑을 수 있을까요?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미 지금 4배럭으로 그 쌀먹하고 계시지 않은가? 아, 근데 쌀먹을 하기에 이 쌀먹이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나요? 그러면 메이플 한 40년 동안만 하면. 아, 40년을 해서 이제 회수를 해라. 옆집에 그 던파라고 좋은 배 하나 있는데 어떻게 갈아타실래요? 아이, 고객님이 제가. 아이, 그, 뭐야, 당신, 이거, 뭐야, 이거. 예, 네, 나가세요, 이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다른 서버에서 에반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 에반을 키우고 계시군요. 명호님은 재사용 사용하시는 거 만족스러우신가요? 저는 이번에 바꾸고 보스까지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재사용이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킬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세이프트 오브 썸더 사용하시고 다이브 오브 썸더 2타까지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이 있으면 드래곤 브레이크를 돌리거나 아니면 대부분 그 브레스 오브 어스를 돌렸는데 네. 이제 그 사이클 자체를 브레스 오브 어스를 빼고 다이브 오브 썸더랑 다이브 오브 어스로만 돌릴 수 있는 거죠. 재사용이 하반이 없어진. 아, 네. 애들 위주로만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에 목요일 또 보스 초기화 돼가지고 네. 이만 또 보스 할 것 같은데 생방송 보시면 생방송으로.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매생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다음 이 머리 아, 잘 들리시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물 쏘듯이 말 보스 바로 지금 여기서 가가 끝에서 시작됐어. 파워 따라해. 아, 고맙습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편집 되셨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로악기 상담도 괜찮으실까요? 로악기 상담이요? 이거 진짜 나 유튜브 영상 확인해야 돼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만 잠깐 마지막으로 봤고.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아, 제가 스카니아에서 아델을 키우고 있는데. 아, 네네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아, 네, 스택업 파이팅이고요. 매생 파이팅입니다. 근데 오늘도 상담이 다들 좀 잘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까 오신 분 아닌가? 성함이 똑같은 것 같은데. 온 세상이 턱순이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혹시 연애 상담 가능할까요? 연애 상담이요? 네. 해드리죠. 어떻게 하죠? 연애를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요, 명호님도 이제. 아,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나가. 아, 농담 농담. 나가! 네. 반갑습니다. 나 턱순이야. 화이팅 해. 아니, 씨발. 보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목소리 들리세요? 들립니다, 네. 아, 네. I can hear my voice 바로 지금 여기서 경의 끝에서 시작된 쇼. I can hear my voice 바로 지금 여기서 경의 끝에서 시작된 쇼. 바로 따라.